양세형님, 양세보 탈 때 현타 온 적 있습니까? 현타가 무슨 말이죠? 그 그러니까 현실, 내가... 네. 갑자기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서 나오는지 몰라서. 야, 약간 로봇인데 뭔가 이게 하면서 내가 진짜 정말 로봇이 아닌가? 내가 인간인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? 아니요. 다른 개그맨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춤추러 나갔을 때 원래는 네. 그냥 잠깐 추고 그냥 들어가는 거였는데 전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개그맨들이 진료할 때까지 그냥 계속 춤췄거든요. 그 정도로 현타 올 게 없는 게 저는 재밌어요. 좋아하는 즐겁고. 거니까. 예. 그리고 또 하나 그 있습니다. 양 플래시 때 스틱 날아간 거. 네. 그거 놓치신 건가요? 놓친 거. 그러니까 세게 치려고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네. 놓쳤죠. 아, 그렇군요. 아, 이상주 씨도 이제 네. 무대 들어가기 전 긴장하는 것처럼 네. 사실 모든 개그맨들이 무대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양플래시 새 캐릭터 이제 할 때였기 때문에 네네. 제가 긴장을 해서 스틱을 놓쳤죠. 네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, 그러면은. 네. 그 혹시나 평소에 음악이 굉장히 몸속에 녹아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. 모든 걸 다 음악과 관련시켜 춤추시고 노래도 네네네. 하시고 랩도 하시고 네.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시는지. 아, 개그맨들마다 각자 개그 짜는 스타일이 있어요. 네네네네.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장기 중에서 음악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뭐 춤추는 것들 그리고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등장 BGM 같은 거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양세봇에서 나왔던 그 네. 다프트 펑크 노래 같은 경우도 네, 그렇죠. 제가 한 5년, 4~5년 전부터 언젠가는 이 노래에 맞춰서 무대에 서야지 하다가 네. 이번에 양세봇에 한 거예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역시나 어떤 노력이 네네. 언젠가 이렇게 언제나 들어간다는 것을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네. 자, 우리 다섯 명께 공통 질문 한번 드릴 네. 건데요. 네. 주세요. 본인들에게 있어서 그 개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국주 씨부터요. 저는 팀워크인 네. 것 같아요. 팀워크. 보면은 네. 여기 코빅 친구들도 보면 처음에는 순위 안 들었던 코너도 약간 점점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끼리 좀 팀워크가 좋으니까 약간 같이 있는 회의가 즐겁고 하다 보니까 오래오래 늦게까지 하면서도 네. 지치지 않고 재밌는 게 나온 것 같아서요. 아. 저는 그래서 회식 많이 해요. 아, 회식이요? 예. 회식 많이 해요. 아, 그래서 말하시죠? 예. 다 개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아, 팀워크를 예. 위해서라는 거? 예, 맞습니다. 옆에서 우리 상준 씨 보셨을 때 예, 상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팀워크에 대해서. 아, 팀워크요? 네네네. 저 혼자 하는데요. 아, 미안합니다. 딴 사람들한테 해봤잖아요. 그렇다면 네. 같이, 왜 이렇게 토하지 있어요? 네, 그 질문이 잘 못 들었어요. 팀워크? 아니, 본인이 그 개그에 짤 때 가장 중요한 요소. 요소. 네. 아, 저요? 네. 저도 나는 팀워크였어. 예, 저 개그 짤 때 요소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안 네. 하는 방향. 왜냐하면 양세형 씨가 하는 거를 제가 절대 똑같이 할 수 없거든요. 아. 예. 제가 저 양세봇을 아무리 해도 저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남들이 나를 못 따라할 것 같은 그런 개그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진짜 이상준 씨도 네. 이상준 씨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렇군요. 딴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. 네. 저는 그래서 좀 남들이 안 했던 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내려고 막 연구를 합니다. 예. 독특함. 예. 알겠습니다. 독특함, 예. 독특함이 요소라는 거. 우리 도현 씨는?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. 보시는 분들은 느끼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네. 요즘에 흐름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해요. 네. 뭐가 좀 유명하고 무슨 단어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뭐 좀 좋아해 주시고 하나 그런 거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. 흐름을 읽는다. 네. 우리 세찬 씨? 저는 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사실 짜면서 이제 멤버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좀 멤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사실 짜면서 자기가 웃긴 거 아이디어 냈을 때 좀 이거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고집을 피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. 근데 네. 좀 배려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랑 하면은 그게 좀 좋지 않나 해서 네. 좀 배려심이 많은 분들 배려 네. 그렇죠. 배려를 요소로 꼽아주셨습니다. 우리 세혁 씨. 저도 이제 뭐 여기 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최소 뭐 13년에서 14년 뭐 15년 16년 차 다니시는 분들인데 네. 진짜 개그 무대를 한 몇천 회는 했겠죠. 대학로 극장 시절 때부터 보면은 네. 근데 아이디어 뭐 팀워크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어떤 관객이 오냐에 따라서 그 개그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아, 그렇죠, 그래서 사실 그렇죠. 아무리 개그를 잘 짜도 분위기 안
좋거나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다운돼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힘들죠. 근데 예. 왠지 그냥 기분 좋은 관객분들이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반응을 해주니까 우리가 신나서 또 오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애드립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재밌게 웃어주시고 아. 방송이 또 재밌게 되고.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아. 와, 네, 어, 자. 어 연인끼리 근데, 싸웠어요. 저 전에 남자분이 맞죠? 네, 남자분인데 제 어, 옆에 여자친구분인 것 같은데 엘보로 찍고 잡았어. 네. 아.